자, 시작합니다. 오늘 또 1부, 2부 넘어가기 전에 잠깐 20분 정도 디소체를 하고 갈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너뭐 무슨 황제 드라마 만들고 뭐고 오래 걸린다 그러지 않았냐? 벌써 만들었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스카이림 분량 조절을 실패해서 울며 겨자 먹기를 이걸 킨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묘티스몬 초월시킨다 그랬죠. 오늘 초월시키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다음 분량을 준비해놓긴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좀 느린 것 같다? 오늘따라 좀 반응이 더딘 것 같죠? 아침엔 괜찮았는데 아침에 장 켰을 때는 아, 이거는 컴퓨터에서 새 전화번호를 추가하기 위해서라고도 하네요. 얘를 일단 푸가몬을 진화시킨 다음에 엔젤 데블몬을 묘티스몬을 진화시키고 뮤티스몬을 초월시키는 거예요. 초월은 저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 네, 머그레이몬이 만렙이 돼서 아마 요일 던전에서 매우 어려움도 비빌 것 같은데 이게 이 달걀 같은 게 달걀 노린자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제의 드라마 만드는데도 매우 탐나지만 오늘은 뮤티스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월하는 걸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깨겠습니다. 어려움이 주는 거 맞죠? 성장기. 이게 있어야 진화가 되기 때문에 깨도록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워그레이몬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셉니다. 레벨 50짜리 워그레이몬이 아주 강해요. 거의 다한 방에 죽일 수 있고요. 강력기로. 그리고 백신 타입이라는 게 유용하더라고요. 투기장에서 거의 다 바이러스 아니면 백신인데, 우리 백신인 워그레이몬이 있어서 제 승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5% 정도 올라갔습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진짜 투기장에 괴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얘기했다시피 오메가몬 5마리를 만들어서 5마리를 융합시킨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강함이면은 만족스러워요. 잠깐만요. 내 이거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참나. 이거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진짜 한번 해서 제대로 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36분이니까 56분. 56분. 이렇게 얻었죠. 유일 던전 얻어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나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진화시킨 다음에 되는 걸로 아는데 딱히 텍스트에 안써 있단 말이죠. 한번 해보죠. 진화 안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장기 얘랑 아 그러면 부인몬이 되게 레어하다고 말들이 많아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진화돼 이거? 레벨 아 레벨 올려야 되네. 레벨 올리죠. 이래면서 데이터 조각을 몇개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 디지몬에서 어딨어? 원시 뭐? 원시 고브리몬 합성 이걸로 20 찍어줍니다. 원시고브리몬 푸가몬으로 진화시켜줍니다. 얘랑 데이터 넣어요. 데이터가 너무 흔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데이터 디지몬을 전화 진화시킬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메탈 시드라고이랑 미라주 가우가몬은 계산에 넣어놨는데 그거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황제 드라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메탈 시드라몬은 메타시드라면 먼저 나오지 않을까. 평범하게 올려도 생각이 들고요. 스타코어는 균등하게 모아주면서 서두르지 않고 모으겠습니다. 아, 이렇게 푸가몬이 제대로 생겼으니까 얘도 진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레벨이 안 되죠. 레벨을 모으기 위해서 경험치를 아, 레오몬 넣어야겠다. 레오몬 쓸일 없죠? 아, 이거 써도 되는데. 됐고 던전 가서 이거 돌아야죠. 열심히 돌아야 돼. 아, 그리고, 별이 내리는 신전, 아까 그 메탈 에텐몬 그림 있던 거. 아, 나가 설명하죠. 이거, 이기고, 금방 끝나니까. 이걸로 할까?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충분히. 좋아. 아, 이 강해지니까 좋구만, 빨리 끝나서. 그래, 이래야지.
이거 너무 질질 끌었어, 전투가. 내가 상위를 보니까 듀쿠몬은 거의 없더라고요. 듀쿠몬은 없고 메기드라몬이 있던데, 길몬 계열에서. 메기드라몬 올리는 것도 있어요. 듀쿠몬이 멋있게 생겨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메기가 좋다니까. 좋은 거 올려야지. 그래서 먹어주고 여기서 스테이지 선택으로 가면은 여기 이거 있죠. 이게 어제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알려주셨는데 진화 단계 스타코어를 위해서 얘네가 루팅이 잘 되는 던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돌려보니까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태미너 받아줍니다. 자, 지금 디지바이스에 자리 충분하죠. 30개면은 거의 없다. 게릴라 40 가죠. 그야말로 편하게 노가리 까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많이 편해요. 참고로 얘가 앞라인으로 내려갔죠. 강력기가 두 개라서 뒷라인에 있었는데 앞라인으로 갔습니다. 얘가 약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거 톱니바퀴 1000개면은 올릴 수 있네 하고 올리실 분들 있으면은 이제 피에몬은 솔직히 쓸만하다고 보거든요. 얘 느려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공격력은 되게 높은데 이게 배율이 좀 70, 80이었나? 70, 80이었나? 이러고 궁체가 100%거든요 강력기도. 그래서 좋다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비교가 되죠. 이렇게 세 마리나 나와 있으니까 아주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궁체로서 꿀리진 않는데 굳이 궁체가 한 마리도 없다면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 마리 있거나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보다는 진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스타팅 포켓몬 진화, 스타팅 디지몬 진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욕 엄청 먹겠다. 포켓몬 드립해서. 아, 너무 헷갈려. 이게 님들. 솔직히 포켓몬에 디지몬이랑 뭔 차입니까? 안 그래요? 다 똑같은 거지 뭐. 뭐 어때? 그걸 좀 모를 수도 있지. 빠르게 데블몬 진화시키고 여기까지 해야죠. 아이 이거 왜 그래. 이거 무조건 한 개일 때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28개, 28로 오르죠. 다음 것도 하나에서 이렇게 마구 집어넣습니다. 하나에다가 28개, 11개 넣어주면은 두 개 올라가죠. 그리고 한 번 더 돌게요. 아, 돈이 없다. 이거 아니 업적 있어. 업적에서 뭐 줄 거야. 그렇지, 5천원 주지. 그래도 안 되잖아. 사실 디지몬을 데블몬을 진화시킵니다. 아, 진화가 아니라 합성을 해서 레벨을 올려줘요. 30으로 올라가죠. 뿅. 30 올려주고요. 진화를 시켜요. 성숙기에서 여기서 이거 넣고 싶었는데 별 수 없네. 데블몬 하나 넣죠. 데블몬 어차피 뜨니까 쉽게. 데블몬 하나 넣고 후가몬 넣고 아니야 레오몬 넣을까? 아, 데블몬 나 너무 좋아. 좋아. 아 맞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1999년도 디월에서 묘티스몬이 좋은 녀석으로 나오는 거? 그때 데블몬이 묘티스몬 배신 때리고 괴롭혔던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렇다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오몬을 바칠까? 아 너무 고민된다. 너무 고민돼.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얘 바치겠습니다. 네오몬 어차피 던전 돌아서 발굴된 거니까요. 우연히 가챠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파일섬 최고 마지막 거 돌면 나오더라고요. 진화시키겠습니다. 묘티스몬으로 진화 시킵니다. 이렇게 진화하고요. 돈을 모아야죠. 이거 도는 게 무난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없다. 아,
아이씨. 잠깐만. 방금 업적 나왔거든요? 주간 업적. 잠깐만. 이거 받으면은 8만원? 안 돼, 돈 안 돼요. 8만원, 3만원, 9만원, 300원. 미묘하다. 아니야. 일단 돌아보자. 돌고 나와 생각해. 나 이거 깨면은 원숭이 준다 그러는데, 나 원숭이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20번 동거 같은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안 나와요? 끔찍한 게임이야. 자동 돌려도 사실 이기더라고요, 이제 슬슬. 너무 극단적인 게, 지금 단계에서 강해질 만한 게 다음 단계 넘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뭐 진영 레벨 올리고 진화 한두 마리 시키고 이러면 됐는데, 이제는 뭐 초월을 해도 조금밖에 안 세지거든요. 그렇게 올리고. 참고로 초월을 하면 호감도를 더 찍을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5단계 호감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5단계가 올라가고 초월 한번 하면은 5단계에서 한 번 더 100까지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월 한 번 더 하면은 6단계를 찍는다던가 이런 식인지, 아니면은 한 번 초월이 되면은 한 단계만 올라가고 다음 몇 번 초월을 해도 더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있잖아요, 초월하고 호감도 올라가는 게 좀 폭이 좀 잘 안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것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초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호감도가 풀인 상태면 이게 확인을 될 텐데, 얘가 풀이 아니에요. 네. PM온 워그레이몬 수준을 올려놨기 때문에 약간 호감도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방송 켰을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우선 진화시키는 걸로, 초월을 시키는 걸로. 완전 진화하는데 5만원 든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야, 2만원 드는 줄 알았어요. 뭐 던지는 거야? 2만원 챙겨줍니다. 다시 이렇게 만원씩 해야 돼요. 발그라듯이. 정말 끔찍한 노가다 게임이야. 대체 이거 막 다 진화시키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노가다를 많이 했는지. 야. 나중에 이게 댓글로 보니까 이 V몬이랑 길몬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잘 안 뜬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운 좋게 한 번에 떴는데,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줘버리면은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사실 안 좋은 거면 주구장창 나와서, 야, 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메탈 그레이몬까지 진화시키고 이거 지우고 다른 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모처럼 했으니까 워그레이몬까지만 하자. 네. 해서 워그레이몬까지 했는데 조회수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둘 수가 없네요. 아. 두 번 쓰면 다 정리되겠지, 몰라. 어이, 되게 세죠? 진화시킬 값어치는 해요. 확실히 궁극체가 특성이 좋아져서 그런지 많이 세네요. 성숙기는 그 뭐더라? 아, 사사본이었나? 그냥 뭐 벌레 같은 거 있죠. 걔가 너무 능력치가 퍼센테이지가 좋아서 170%가 전체 공격으로 바뀌어서, 걔 때문에 완전체 입지가 좀 적어졌는데, 완전체에는 그런 사기 디지몬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강하다는 노티스몬도 물몸이라 쓰레기고, 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궁극체까지는 안 나오죠. 완전체는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거 게임을 잘못 만들었어.
궁극체를 좀 약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좀 애정을 갖고 키우면은 완전체 성숙기도 세게 만들 수 있고 해야지. 이래야 좀 변수가 생기고 다들 즐기면서 하지. 궁극체밖에 안 보이잖아. 또 심지어 황제 드라몬밖에 안 보이잖아. 왜 그러는 거야? 코로몬 마을 한번 가볼까? 야 이거 말고. 참고로 제가 코로몬 마을을 깨고, 아 이거 위에 뭐가 생기지 하고 봤는데 코로몬 마을 인근이라고 생기더라고요. 야, 얘네 마을 이렇게 넓지 않을 걸로 아는데 너무 좀 과한 것 같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루비로 돈을 살 필요가 없는 게, 루비로 이거 뭐냐 이 움직이는 걸 산 다음에 던전을 돌면 뭐 저기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이 게임 이상하다 진짜. 아 가만 보면은 뭔가 말이 안 돼. 게임이 이해가 안 돼. 제가 돈을 한번 로비로 구입했던 것 같은데 다 뻘짓이었네요. 아, 다 깬 거 아니야? 이거 한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벌써 궁극체도 나오고 궁극체 세 마리 파티가 됐네요. 처음에 할 때 야 이거 궁극체 보기 너무 어렵다, 이거 궁극체 끝까지 못 보겠다 했는데 많이 죽기도 하고요. 처음에 피에몬의 천 개 뭐라 그럴 때는 아 이거 깨라고 만든 건지 생각했는데 루비를 쏟아 부으면은 깰 수 있습니다. 가죠. 이거였나? 이거 한 번 더 돌고 돌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두 번 돌지 뭐. 어차피 레벨업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두 번 돌죠 뭐. 만만할 때 깨줘야죠. 초월 시키면은 능력치가 어느 정도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40에서 42 되면 사실 많이 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초월 이게 20만 원이나 내고 하는 건데 20만 골드나 집어넣는 거 치고는 별로 세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호감도가 오히려 낮지 않나. 호감도에서 많이 강해질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템물이 너무 이젠 쓰레기야. 얘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야 이거 뭐 어둠의 전사 보스급이 나왔네. 단관도 있고 쓸만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언제 빼도 이상하지 않아요. 가끔 데블몬 에테오 빼고 데블몬 능력도 있어요. 능력 때문에. 아 그리고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디지몬 정말이 안 들어가죠? 아, 들어가는 걸 못 봐서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궁금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죠. 어우 진짜 마음에 들어. 강해. 저는 이게 워그레이몬이 챙기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메탈그레이몬을 좋아했는데 워그레이몬 잘 뽑아냈거든요 디자인. 근데 어드벤처에서 얘 진짜 약하지 않습니까? 뭐 지나하자마자 한번 부딪힐 땐 쎘는데 베놈 묘티스몬한테도 털리고 피에몬한테도 털리고. 아 원펀몬인 엔젤몬에 비교해서 엔젤몬보다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였었는데 바꿔보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네요. 하긴 그때 엔젤몬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말도 안 되게 됐었죠 애니메이션에서. 그 완전체인 팬텀몬 그 직격도 아니고 스쳤는데 삭제되는 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이 엔젤몬이 디지몬 월드에서 정말 쓰레기였어요. 기술적으로
심지어 걔 기술이 내가 안 나왔거든요. 형차 모션도 미묘하게 봉 같은 거 돌리면서 때려서 느렸던 것 같고, AI도 멍청했던 것 같고,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만화에서 너무 세서 거슬렸습니다. 주제에 너무 강해서. 아, 왜 8개나 있는 거야? 뭔 놈의 웨이브가. 어디? 오우, 깔끔해. 다음 테라광선 쓰면 끝나겠죠? 이거. 아, 진짜 초월인가? 첫 초월? 나 초월하고 끄면 되겠다. 딱 시간 맞네. 너무 디지몬은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전투 이렇게 하는 게 다거든요. 이렇게 크림 몇 번 해주고, 이게 다예요. 볼 만한 게 없습니다. 노가다 게임 같은 거라. 빨리 모모가 됐을 때, 발전이 있을 때 켜야지. 빨리 초월 시키자. 첫 초월 갑니다. 아, 무려 악의 카리스마 미오티스몬으로 초월을 하죠. 지금 보시면 이걸 볼 거 아니고 이걸 보자. 2143에 2368 기본 능력치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초월시켜보죠. 속도 150밖에 안 됐어? 올려보자. 어우, 호감도가 약간 아쉽네요. 일단 올려보죠. 20만 요티스몬 초월시킵니다. 확인. 첫 초월, 초월 완료. 아, 여기 보라색 뜨네요. 초월을 한 번 시켰다. 최대 레벨 상한이 올라가고, 레벨은 능력치 일단 안 올라갔어요. 여기서 호감도 올리면은 어떤 분리가 뭐야? 아, 분리도 돼? 초월할 때 분리도 되나 보네요. 처음 알았네. 신기하다. 이거 일단 안 매길 겁니다. 초월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매겨볼게요.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여기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능력치가 올라가겠네요. 지금 해놓은 게 없어서 올릴만한 게 없는데. 뮤티스몬이 보유 스킬.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 여기에 플러스가 붙어서 보시면 봐봐요. 도감에서 완전체에서 뮤티스몬 하면은 레벨 올리잖아요. 1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 올라가잖아요. 이런 뭐가 강해지는 게, 난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5까지 올라가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능력 감소 하나 찍고 악몽의 발톱 3% 오르죠. 악몽의 발톱 찍는 게 날라나? 전능력을 두 개 찍을까?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전능력이 어차피 두 개 찍은 하나 찍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악몽의 발톱이 2% 올라가죠. 어둠의 사슬이 3% 올라가고. 그러면은 전능력 하나, 어둠의 사슬 하나 찍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디지몬. 옆에도 여기 뜨네. 아,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초월 표시네요. 1초월 보유 스킬에서 전능력 감소와. 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네요. 올려주고요. 한 번 더 하면은 안 되죠. 자, 어둠의 사슬 찍어주겠습니다. 81에서 86? 잠깐만. 5%? 3%? 아, 고민되는데? 상태 이상 확률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써있지 않는데? 그쵸? 아, 올려보겠습니다. 이걸 악몽의 발톱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묘티스몬 강화됐습니다. 자신만의 강화라 그런 게 이런 뜻이었군요. 리셋하면 어떻게 돼? 안 해. 미쳤나봐. 200씩 쳐먹어. 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참. 이렇게 묘티스몬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도 쓰레기일 것 같은데, 한번 능력치 어느 정도 강해졌는지 테스트 해봐야죠. 테스트 할 만한 데가 없다, 근데. 여기 갈 수도 없고. 여기 가죠, 그냥. 뭘, 가긴 뭘 가. 한번 묘티스몬을 때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어둠의 사슬 올라갔으니까
전체 능력치 1%씩 더 감소되면 좋죠. 공격력 1%, 방어력 1%, 속도 1% 하면은 총 3%니까 전혀 안 좋은 것 같네요. 아, 레벨업을 하면 더 셀 수도 있죠. 일단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 호감도 쪽에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 궁금증 해결해 줄 만한 뷰티스몬이 존재하니까 앞으로 많이 해줄 겁니다. 이 박지 아저씨가 많이 해주실 거예요. 가격길 몇 개를 쓴 거야? 어우. 요즘 뭐 죽기 전에 해치워야죠. 방어력이 낮춰져 있을 때. 그래도 저 같은 초보들한테 소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뮤티스몬이 아닌가. 예, 일단은 능력치도 아주 훌륭하고 올릴만 하죠. 기술이 좋은데 생존력이 너무 낮아서 못 써먹는 이런 경우. 그쵸? 이거 다음에 해야겠다. 오래 했는데? 초월시키는데? 초월 한번 시킨 너무 오래 해먹었는데? 아 이거 쏘고 끝내겠습니다. 빨리 쏴! 이게 디소체 종류를 알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됐다! 자! 여기까지. 투기장은 돌 시간이 없네요. 너무 질질 끄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디소체는 끝내겠습니다.